불이 존나 맛있어. 정말 일찍 일어났네. 여기 늘 다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라는 엄마. 신경 안 쓰이는 딸이 있을까? 애들은 언제 온대? 애들이 바쁘잖아. 그래서 결심한 부모님 댁에 AI 놓아드리기. 약 먹을 시간이에요. 복약 알림 덕에 깜빡 놓치던 영양제도 놓치지 않게 된 엄마. 딸도 알림을 확인하고. 아이고 약도 잘 챙겨 드셨구만. 아침에 스마트폰을 쓰거나 TV를 켜거나 냉장고 문을 열거나 정수기 물을 드시면 딸에게도 알림이 오니 당신들의 안부를 놓친 날도 안심이다. 그래 영상통화 좀 하자. 보고 싶다. 영상통화? 근데 내 전화기가 어디 갔어? 어? 엄마! 어머, 내 핸드폰이 저물었나 봐.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뭔데? 어? 어머! 그날은 한바탕 웃었지만 어쩌라 진짜. 지난번에는 오랜만에 딸의 집에 방문해서는 이거 챙겨오더라고. 내가 가스불을 깜빡 잊었는데. 라며 서둘러 돌아간 적도 있다. 진짜 불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가스불은 꺼져 있었다. 그날 딸은 AI 인덕션을 놔드리기로 마음먹었다. 안심 알림 기능으로 엄마도 딸도 바로 확인하고 원격으로 끌 수 있게 되니 이건 뭐 신세계다. 집안의 공기가 쾌적하다. 집에 가까워진 걸 AI가 알고 온도부터 습도까지 쾌적하게 알아서 맞춰둔 것. 어휴 시원하다. 예전 같으면 전기요금이 얼만데? 하고 바로 에어컨을 꺼버렸겠지만 지난달 전기요금을 보더니 거봐 AI가 다 아껴준다니까. 그 말씀이 쏙 들어갔다. 다른 날 아침 폰을 계속 들여다보지만 알림이 오지 않는다. 평소라면 스마트폰, TV, 냉장고, 정수기가 부모님의 활동을 딸에게 알렸어야 했지만 오늘은 잠잠하다. 워치에 낙상 감지 알림도 조용하긴 한데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. 집에서는 폰 소리 좀 크게 해놓으라니까. 걱정되는 마음에 괜히 타박하는 딸은 AI 스팀을 출동. 어? 옆집 이모와 수다 떠는 엄마가 보인다. 아휴, 아침 일찍부터 수다가 이어졌나 보다. 안심한 딸도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. 전화 안 받는다고. 전화 지금 걱정해서. 이건 오직 AI 라이프에서만 가능한 AI 시나리오. 아 괜찮다. 우린 신경 쓰지 말거라. 세상에 없던 AI 라이프.